스타를 보여주는 광고. 앞으로는 어떤 광고와 스타들이 탄생할까요? 자, 잠시 후 한방 광고 나갈게요. 아니,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너 정말 이럴 거냐? 아, 이 양반 진짜. 넌 내게 한밤이 주말이라고 얘기했어. 진짜? 한방콘데 수요일은 한방! 아, 이걸 또 찍으셨구나. 기발하네요. 예. 네. 귀여우면서도 남자다운 멋을 지닌 천정명과 남자들 마음속에 영원한 이쁜이 김민정 씨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복근을 공개한 의상부터 숨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두 분 결혼하셨다던 이제 공개 데이트 하시는군요. 우리 결혼했어요. 영화 속에서 달콤 살벌, 수상한 신혼부부로 변신한 두 사람. 아니, 김민정 씨 오랜만에 뵀는데, 눈을 좀 배꼽으로 못 뜨겠어요. 오늘 시원하게 의상을 해주셨는데. 네, 좀 신경 좀 썼습니다. 넘치는 건강미, 탄탄한 11자 복근을 공개, 남심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저기 배를 드러내시려면은 복근이 그렇죠.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힘주고 있어요. 힘주고 계신 거예요? 힘주고 있나요? 왜? 힘주고 있나요? 어휴. 야. 아, 짚어주시오. 신혼부부인데. 아, 신혼부부니까. 예. 빈에 가득한 아내를 맞이한 울트라 A급 소식 와이프 이뻐봤자 얼굴 값밖에 더 합니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캐내는 거야. 네가 모르는 네 아내의 과거. 저기 봐봐, 저기! 수상한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혼부부로 두 분이 만나셨다고 그래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두 분이? 오빠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여자 배우가 쑥스러워 하거나 잘 안 받아주게 그렇죠. 되면은 이게 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냥 과감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냥 막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격하게 좀 스킨십이 가해졌던 것도 있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뭐 애정씬이라든지? 키스씬이 없어요. 저희 드라마에는. 너무 아쉬워서 예. 감독님께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키스씬이 있으면 뭔가 그게 더 좋아요,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예. 촬영 내내 진짜 부부보다 더 진짜 같은 닭살 애정 행각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원래 친분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 패션 70대 처음 만난 거고요. 오빠를 드라마 끝나고 이제 좀 친해졌었죠. 8년 만에 보니까 김민정 씨 뭐가 제일 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미모가 좀 달라졌어요. 좀 더 여성스러워졌죠. 그때는 그냥 애기같이 보였는데 여인이 됐죠.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처럼.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천정민 씨 8년 만에 보니까 많이 변했나요? 완전 신인이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뭐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 그때는.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 그때는.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의 보스예요. 영화 속에서 김민정 씨가 또 욕을 상당히 찰지게 잘하셨다고. 어이, 젓가락 이런 씨. 확 찍어서 벌려. 얘들아 씨. 꿍꾼형을 결대로 갈라버릴까 보다. 저도 이번에 제가 하면서 그렇게 못하진 않는 앞으로는 그 꼭 욕이 들어간 연기라고 해서 기피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요? 김민정 씨가 키스씬을 잘하는 여배우로 소문이 자자요. 밤의 여원님의 은밀한 과거, 키스씬 후 쏟아진 남자 배우들의 극찬. 과연 진실은요? 정확히 정정해드리면 예. 키스씬을 하고 남자 배우가 잊지 못하는 남자 배우가 잊지 못하는. 야, 천정명 씨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좋았어요. 좋은 기억은 있어요.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아니까. 예. 죄송합니다. MTV 자전거 복싱. 지난 2011년 아무도 몰랐던 천정명의 연애 흑 역사를 폭로한 노은철 씨. 헤어졌단 얘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단 얘기. 아, 저.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그 쉬는 시간에 저를 봐줬으니까 자기를 봐줬으면 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 운동을 선택한 거친 남자. 프로급의 주짓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그 오빠가 가끔 저한테 기술을 써요. 뭐 쓰셨어요? 이렇게 헤드락 좀 가볍게. 아, 가끔 가볍게. 와서 이제 헤드락을 하던지 아니면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 예. 너무 벌써 아프더라고요. 그거 스트레칭 해주는 거 맞아? 발목을 꺾는 건데? 발목을 꺾는 건데? 처음엔 되게 당황했죠. 그리고 솔직히 고민도 좀 했어요. 왜 그래? 막 이럴 수 없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은근히 또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오. 원래 쉽게 다가가는 오빠들이 이렇게 헤드락 걸고 그래요. 쉽게 다가오는 그쵸. 오빠. 네.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의 여왕 대박 나길 바랍니다.